순금아, 밥이 다 됐어. 물론 네밥 말고 내 밥. 너는 아까 먹었지. 너는 아까 먹었지. 순금이 오늘 목욕했더니 산적됐어, 산적. 얼굴이 왜 이렇게 삐죽삐죽 제멋대로지? 순금이. 표는 원소 AB로 이루어진 분자 가와나. A당 B는 가가 2대1이야. 가는 A 하나당 B가 두개 있으니까 가는 무슨 꼴이냐면 AN의 BEN 꼴이고, 나는 A랑 B랑 원자 수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A, 이 봐봐. 그러면은 가는 A 원자 수가 N이고 B 원자 수가 EN이니까 2가 나오는데. 아, 이가 이게 굳이 나올 필요가 없지. 그치. 에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일단 무시하고. 나의 분자식이 A2B4다? 라고 하면, A2B4라고 하면, 일단 개수는 6개가 만족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가 같은 경우에는, A2B4 막 이렇게 나와야지 말이 되잖아. 그럼 이거 안 되지 않나? 이거 A가 예를 들어서 1 A1B4라고 하면 얘는 A분의 B가 2고 얘는 A분의 B가 4니까 이건 가능한 것 같아. 일단 가능한 것 같아. 그럼 분자량이 7인가? A 두 개에 B 네개 하면 7인데, 그러면은 A 한 개에 B 네 개를 하면 4가 될수 있나? A는 3이고 B는 4분의 1이야? 가능해? 안 나올 건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한 설명. 원자량의 B는 A랑 B랑 3대 4분의 1이니까 12대 1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럼 니은은 안될것 같고, 1g에 들어있는 B 원자 수의 B는, 그러면 이거는 분자량에 반비례할 테니까 분자량의 4분의 1대 7분의 1이 되겠지? 가랑 나가? 일단은 분자수의 비를 먼저 구하면 7대 4야. 근데 분자수가 가는 7 곱하기 5고 나는 4 곱하기 6이니까 35대 46, 24. 뭐 이거 가능한 건가? 맞나? 일단 1g에 들어있는 B의 원자수 B. 그러면 이거에다가 B 원자가 얘는 4개 들어있고, 그리고 나는 B 원자가 4개 들어있는 건 똑같네. 그러면은 4분의 7, 4, 28대 4, 4, 16, 4, 7, 4, 4. 7대 4 맞다. 기역디귿. 나는 잘 풀고 있나. A25도씨 1A팀 1기압에서 부피가 다른 용기에 들어있는 기체를 분자 모형으로 나타냈고, 하나, 둘, 셋, 여섯 개, 네 개, 얘는 세 개의 분자가 들어있어. 근데 문제는 부피가 달라. 기체는 서로 반응하지 않고 임의의 원소 기호이며, 자, 부피비는 같은 온도에서 같은 기압인데
얘랑 얘를 비교를 해보면 얘는 3개, 얘는 6개가 있으니까 얘는 부피가 얘를 V라고 하면 2V가 될 것이고 얘는 3분의 4V가 되겠나? 그치? 그러면 부피 B는 가 대 나는 6대 4니까 3대 2. 기체의 밀도 B는 분자량에 비례할 텐데 분자량에 비례할 텐데 일단 이건 분자량을 다 같이 할 수가 없는 게 서로 다른 기체가 들어있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부피분의 질량을 구해야 되는데 가 같은 경우는 부피는 2V가 되고 질량은 B가 8개, A가 4개 그리고 다는 부피는 그냥 V인데 A가 B가 6개, A가 3개가 된다. 그러면 이거를 A, 이거 A지. 그치? 그러면 이거는 E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나? 다른 조건은 또 없는 건가? 기체 밀도 B는 가랑 다랑 비교했을 때 밀도 B는 같은 경우에는 2a 더하기 4b가 되고 다 같은 경우에는 v분의 3a 더하기 6b가 돼. 그러면 이거는 2분 2 곱하기 a 더하기 2b를 v로 한 것이고 얘는 3에다가 A 더하기 2B를 V로 한 것이니까 2대 3이 되네. 같은 부피당 들어있는 B의 원자수 B는 일단 얘는 나랑 다랑 비교했을 때 B는 여기에는 4개가 들어있고 여기에는 하나, 둘, 6개가 들어있는데 지금 얘가 부피가 3분의 4V이고 얘는 그냥 V야. 그러면 4분의 4, 3, 12 대 그냥 6. 3대 6이니까 1대 2가 되므로 디귿은 틀렸고 기역리음만 다. 난 잘 풀고 있나 몰라. 영도시 1 ATM에서 기체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분자식은 XY, XY2, Z2, Y가 되고 그거 H2O인가 봐. 그치 CH2. 뭐 이상하게 되려나? 그러면 X몰의 질량은 자 일단 1g의 부피가 X가 뭐야? 아 X몰의 질량 일단 1g의 부피는 1g의 부피라고 하는 것은 분자량에 반비례하겠지? 그러면 XY랑 XY2랑 분자량의 비는 7대 11이 된다는 뜻이야. 근데 x 더하기 y가 7이라고 하고 x 더하기 2y가 11이라고 하면 y는 4가 되고 x는 3이 되겠지. 물론 이제 상대값이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7이고 얘는 분자량이 11인데 22g이 있으니까 이거 2몰이겠다. 맞지? 그럼 기억은 틀렸고 2몰의 질량이면 얘는 14가 돼야 될 것이고 5.6리터의 질량이면 보통 22.4리터의 질량이 분자량이니까 분자량에 그램 붙인 거니까 5.6은 22.4 대에서 5.6이니까 4분의 1이야. 그러면 분자량의 4분의 1이라고 하면 분자량의 4분의 1이 7이야. 얘가 분자량이 7K 곱하기 4분의 1은 4분의 7K인데 얘가 얼마라고? 얘가 7이라고? 그럼 K는 4네. 그러면은 아 그럼 이렇게 하면 안되지. 그치? 그러면은 얘가 K가 4니까 얘의 전체 원래 진짜 분자량은 7428이고 얘는 44고 아 이거 CO2구나. 그렇다면 44인데 요거니가 0.5몰 있는 거 맞지? 그럼 기억은 맞고 원자량의 비는 일단은 자 5.6리터의 질량이 11인데 5.6리터라고 하는 것은 4분의 1몰이 해당할 테니 어떤 애가 4분의 1몰인데 질량이 11g이야. 그러면 1몰일 때는 44g이 되겠지? 분자량은 44일 것이고 그러면 X랑 Z를 구하면 얘도 분자량이 44라는 뜻이야. 그러면 X 더하기 Y는 28이고 X 더하기 2Y는 44고 2Z 더하기 Y는 44야. 그러니까 여기서 자 X는 일단 아까 구했을 때 12였고 탄소로구만. Y는 4416 산소로구만. 이거 CO 일산화탄소야. 얘는 CO2야. 그러면 뭐 H2 오겠네. 아닌가? 자 그렇다면 Y가 16이니까 EZ는 44 빼기 16을 하면 28. Z는 14네. 질소인가요? 그러면은 원자량 비는 X는 10이고 Z는 14니까 6대 7이 돼야지. 니은은 틀렸고 1g에 들어있는 Y원자의 몰비는 1g에 들어있는 Y원자의 몰비는 그러니까 Y원자 는 얘는 나에서는 2개 들어있고 얘는 1개 들어있으니까 일단 같은 몰이라면 Y원자의 몰비는 2대 1이 돼야 돼. 근데 1g에 들어있는 거라고 하면은 분자량으로 나눠야 돼. 그러니까 44분의 1 근데 분자량이 똑같잖아. 1g에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1대 1 아니야? 이렇게 되면 확신이 없어지는데 틀리면 어쩔 수 없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X2 분자의 분자량에 따른 존재 비율이다. 동위 원소에 대한 문제로군요. 자, 동위 원소 가지수 가와 3개지 평균 원자량 나로 오른 것은
M-2가 전체의 자, 존재 비율 이때는 19 전체의 존재 비율이니까 16분의 9 그리고 M 곱하기 8분의 3 더하기 M 플러스 2가 16분의 1 이걸 계산을 하면 자 M 16분의 9 더하기 8분의 3 더하기 16분의 1 더하기 상수항 마이너스 더하기 16분의 2 이렇게 하면 16분의 6이니까 맞지? 16분의 1은 그냥 m이네 엥? 평균 원자량이면 이거인 게 요만큼이고 이거인 게 요만큼이고 이거인 게 요만큼 있다 내가 지금 산수를 잘못하고 있나? 16분의 9만큼의 비율로 M-2가 있고 8분의 3만큼의 비율로 M이 있고 16분의 1만큼의 비율로 M 플러스 2가 있어 그러면 이것은 M으로 묶이면 16분의 9 더하기 8분의 3 더하기 16분의 1 상수는 2, 8 더하기 8분의 1 16분의 6이니까 9 더하기 6 그냥 M 아니야? 마이너스 8분의 M 마이너스 1 안에 뭐, 아 X2분자 X2분자 뭔가 이상하다 했다 그러면 X2의 분자량이 X2의 분자량이 요거지 그러면 이게 X2의 평균 분자량이야 그러면 X의 평균 원자량은 2분의 M-1이지 그러면 요거 4번 난 잘 풀었을까? 30쪽에 5, 6, 7, 8 1, 5, 1, 2 그리고 31쪽에 1, 2, 3, 4 4, 3, 4, 1 4, 3 아! 4 어! 동위원소 가지수니까 두 개지 그치? 아닌가? 맞나? 아 모르겠어 어쩔 수 없지